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유레카관에 와있어요. 이곳은 전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뽐내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한 몸인데 오늘 스타트업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없던 기술들을 많이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세계시장에 선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기업들의 기술을 봤을 때 체험을 하거나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컴피디 가자. 코트라의 지원을 통해 CES에 참가한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 가운데 8곳이 혁신상을 거머쥐었고 글로벌 기업들과 해외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지는 파트너십을 맺는 등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석 지도 추출 기술을 선보인 왓다는 한국권 최초로 혁신상 2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물류를 추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류 추적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바트넘 회사에서는 2025년까지 한 3,000%까지 높아진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미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다나 혹은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센서들을 사용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지도는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 게 저희 기술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한 바퀴 걷기만 하면 그 공간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폰에서 AR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눕혔다가 세우면서 그 수직을 세웠을 때 가로와 세로를 측정을 하면서 3D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최초로 두 개 이상 혁신상을 되었습니다. 수소충전관리기업 BTE는 수소충전소의 미니멀라이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글로벌 기업과 MOU를 맺는 성과를 올리는가 하면 이 제품은 지금 한국에서는 좀 수소충전소가 되게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수소차를 위한 이제 충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소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수소 이제 연료전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까지는 뭐 일반 소비자한테는 와닿진 않지만 수소자전거라든지 수소드론 그리고 이제 수소 이제 지게차가 이제 저희 이제 메인 타겟인데요. 그 수소 드론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소 이용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용기를 이렇게 탈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제품이 수소차 충전소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축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스케일이 다 다운되어 있는 제품이고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하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제품은 이렇게 제품만 이렇게 갖다 현장에 필요한 산업 현장에 갖다 놓으면 수소 드론이라든지 수소 자전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체형 충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솔루션 전문 기업 파블로 항공은 군집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도서 상간 지역에 배달 서비스망을 구축한 경쟁력으로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된 드론 회사고요. 저희는 군집 비행 소프트웨어 기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드론 아트쇼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군집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에 어떤 부분을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드론 딜리버리로 저희가 솔루션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체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기체를 다 활용해서 이제 드론 딜리버리를 이제 선보일 건데요. 이쪽에 있는 보이시는 기체는 이제 VTOL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3kg에서 6kg까지 들 수 있고요. 3kg을 든다는 전제하에 왕복으로 70km를 왕복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기체는 더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대신 비행 거리가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10kg에서 30kg까지 들 수 있고요. 비행 거리는 왕복으로 20k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외로 지금 열심히 프로젝트를 디벨롭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실증 사업 중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인천공항하고 같이 K-드론 시스템 실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치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제 무인과 유인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시연을 보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가 작년 6월에 뉴욕 지사를 설립을 했고 이제 저희가 올 4월부터 미국 정부와 같이 뉴욕주에서 실증을 지금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